일반적인 문법적인 사항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죠. 그죠? 왜 그래요?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고니, 어곤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합쳐져가지고, 그죠? 고통이 있는 것을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abro agony가 명사구예요. 이때 is는요, 동사는 타동사지요. 왜 그래요? 예. 네. 무엇을 is는 여기서는 없애주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받아야 돼요.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 어고니가 명사구로 is의 목적어인 is가 타동사인 이런 거를 갖다가 일반 문법적인 내용으로 막 설명을 하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하라 잉글리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wish로 is. is 해야 해. 근데 뒤편에 보니까 agony, 고통이란 말이야. 고통을 쉽게 해줘야 돼. 아, 고통을 없애줘야 해. 이 is와 agony 두 개의 명사동사 중에 하나인 is나 agony 두 개를 딱 묶으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조토, 조사토 씨가 그녀의 고통 어부가 뭐죠? 을. 아하. 아, 그래서 is라고 하는 동사, 어부어 어곤이라고 하는 전명구가 명사구로 목적어가 되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위대한 기적적인 영어, 그 세상에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영문법, 영어 구문을 이 단 알아 1, 2, 3 셋 중에 하나다로 통일시킨 이 아하라 영어 비법을 여러분들은 활용하시라는 거죠. 모든 말 낱말이건 구건 절이건 문장이건 다 해당됩니다. 세상의 모든 말, 영어건 국어건 일어건 중국어건 아프리카어건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요, 이 원장 선생님이 장 안에 낸 알아 1, 2, 3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알아 1, 2, 3 셋 중에 하나인 걸 고르는 게 용법 문제고 구문 문제고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믿겨지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해보세요. 글쎄 미출친 뭣뭣의 용법과 같은 것은 어법과 틀린 것은 어쩌고 저쩌고 몽땅 다 이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글쎄 그건 세상이 놀라는 공부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장난인 줄 압니까? 지금 of her agony에서요, of라고 하는 요 말이요, 원래 적어도 뭐뭐의, 뭐뭐 중에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 말로 원래의 뜻대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서 갑자기 을, 고통 을 그러면 그 을 앞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 기, 지, 어? 원이네요. 그러면서 을누리니까 목적어, 조사토시네요. 허허, 명사구구나. 허허, 이즈의 목적어구나. 박수 안 칩니까? 무릎 탁 안 칩니까? 또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We should is에서 미출친 is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에고니, 어고니와 이즈 이두 개의 말이 합쳐지면서 아하라 영어 비법의 엄마 뱃속말은 고통을 쉽게 하니까 고통을 없애주다. 하하, 뭐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부어 에고니를 말은 말로 익혀버려라. 내가 무슨 전치사 어부의 용법을 익히라고 그랬어요? 이즈 어부가 타동사 구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갖다 일일이 문법적으로 익히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은 말로 익히라니까요. 선생님, 저는요, 에고니, 어고니 이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모르면 단어 일일이 찾고 어거니에 뭐 여러 가지의 그 용례 그 정리하면서 그렇게 익힙니까? 아닙니다. 알파베타 오메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예문 문장 말 속에서 그 말을 익히는 겁니다. 그죠? 얼른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매번 쓰는 예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익히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직유법, 수사법까지 다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그 부사 어치시의 조사 토시를 이용해서 앞말과 뒷말의 명동, 명사나 동사를 중심으로 말을 딱 만들어서 생각하면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처럼 예쁜 애를 봤어. 그럴 때처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유치원 때. 영어가 별거예요? 영어도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에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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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니, 어고니, 어고니. 아니, 애가 고니, 애가 고니 잠잡니다. 애가 고니 잠자면서 고통을 입고 있는 장면 느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가 고니 잠을 자면서 뭐를 합니까? 에? 고통을 입고 잔다고요. 됐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이즈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 쉽게 뭐 쉽다 뭐 쉽게 하다. 뭐하게 그렇게 해요? 이즈라는데 고통을 없애버리라는데 이즈라는데 이즈 너의 고민을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없애버리라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더러 타동사 이즈가 뭐뭇을 없애다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느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된다고요. 다시 말해요. 고통이라는 것, of her agony. 어부어거니에서요. 어부어거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줘. 해보세요. 어부어거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없애줘. 이렇게 자신의 언어 감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언어 감각력만 있다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영어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문제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봤나요? 어버 고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없애줘. Of her agony. 어버죠. 고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Of her agony. 어버 아거니 어버 어거니 됐어요? 고니 잠자고 있는 그녀를 연상하시고 그녀를 엎어도 좋고요. 그녀를 업어도 좋고요. 왜 업? 느낀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소녀를 들쳐 업은 것도 좋고요. 굴러가지고 엎어 업은 것도 좋고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연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Is of. Is of. 뭣뭣을 없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즉석에서 스스로 자기화시켜 보세요. 잊어, 오빠. 고통을 없애버려. 잊어, 뭐, is. 오빠, 오빠. 고통 없애버리라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이 4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원장님 설명 한번 듣고, 쫄라맨식으로 그림 하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약화시켰고, 희한하게도 시험장에서 원장님의 그 목소리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로 다른 애들은 인상 팍팍 쓰고 시험을 볼때 저는 씩 웃으면서 원장님의 그 웃기는 장면, 함께 노래 불면서 정리했던 것, 판토마임식으로 막 동작치 하면서 했던 것이 아주 웃으면서 저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시험이나 못 보면 호호, 웬만하면 다 100점이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이 선생님이 지금은 뭐 아이들 학원 안 하고 뭐 특강 안 나가고 뭐 문화센터에 안 나간다고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밑에 있는요, 모든 말은 세상의 모든 언어는 알아 원, 투, 쓰리 중에 하나다. 그 중에 알아 원이란 건 뭐냐? 왔다개통 도르트잉이 전면구 앞에서 눈독을 0.3초 줬는데 바로 그말 자체를 다른 사람들은 용법이나 문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 문법, 용법 따질 필요도 없다. 이런 기적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바로 그 말에 해당되는 즉 왔다개통 도르트잉이 전치사에 해당되는 그 말에 초토가 자연스럽게 붙은다고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 발생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말이 되도록 하는 능력은 다 있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초등학교 1, 2학년 언어 실력으로요. 그러면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 조사토씨가 걷기지, 거시기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명사상당어구, 명사라니까요. 근데 그 뒤편에 을룰, 어? 아, 그러니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어부어 에고니, 어부어 어고니, 그녀의 고통을, 이거는요, 명사구로, 그죠? 목적어가 된 겁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어퍼고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Of her agony. 어버 고니자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자. Of her agony.